정말 맛있는 맛집들이 정말 많아. 네. 그래서 제가 산 갔다 오는 거를 이제 안 가고 제가 갈갈 먹였잖아요. 그래서 내려왔으니까 대신 밥은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한식으로. 어떠십니까? 아버지가 한식을 좋아하는데? 좋아하시는 거 아니신가요? 그러면 네. 여기 두부 먹고 싶어. 두부요? 우와! 순두부가 아니고 순두부네. 숨신다. 순두부. 이거 맛있어 보여요. 그래. 그렇죠. 뭔가 맛집일 것 같아요. 좋아요. 다현이 두부 좋아요. 콩 냄새가. 어디 앉으실래요? 콩 냄새가. 여기요? 여기 앉자. 여기? 여기? 안쪽으로 앉자. 아, 제가 앉을까요? 응.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부 메뉴라서 여기 한번 보시고서 필요하시면 네. 벨 눌러주세요. 네. 뭐 먹을래? 저는 순두부요. 여기 메인이니까. 순두부? 네. 그래, 순두부 먹어봐. 초두부도 괜찮고. 네. 콩탕이 있네. 여기다 이렇게 콩을 올려주시는 건가? 아니야, 콩을 이렇게 통째로 갈아가지고. 아, 그렇게 그냥 넣어서. 주인장 계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이신가요? 예. 아, 그래요? 이 지금 순두부를 시켰어요, 다현이가. 아, 예. 그 순두부는 무슨 두부인데 순두부죠? 아, 저희가 기존에 이제 백태 가지고 하얀 두부만 만들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백태하고 서리태하고 그 콩 성질이 틀려요. 나중에 이제 그 성질이 틀리니까 그거를 이제 반반씩 저희 만의 두부를 만든 거를 이제 순두부라고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강하게 누르지 않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두부가 되게끔 만들어서 그래서 숨쉬는 두부라고 만들었어요. 아, 숨쉬는 두부. 저는 그러면 검은콩 초두부. 고무콩 초두부, 순두부. 예. 예. 맛있게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어!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 내가. 자유롭고도 겁이 없는 내가. 어쩌다 이 몸에 갇히게 됐느냐. 나 이제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거참 복잡한 일이구나. 멋대로 살던 날 제멋에 살던 날 이제는 끝나버렸구나. 거참 오묘한 일이로다. 한밤을 지새고 두밤을 지새도 세상은 여전하더구나. 순두. 우와. 이거 봐라.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실 비주얼이에요. 아니,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순두부는 밥을 안 줍니까? 두부만? 저 순두부 원래 두부 안 먹어야죠. 아, 예. 아버지가 밥을 너무 좋아하셔서 아니, 그래요. 이거 나눠 먹자. 올려드릴까요? 진짜? 이렇게 먹어봐. 이렇게 좀 맛있을 것 같아. 와, 짱커. 근데 김치가 좀 매워요. 전 작은 거. 둘 다 콩 맛이지? 맛이 다르네. 달라요. 얘가 좀 더 콩 맛이 강해요. 근데 이건 진짜. 이게 이제 순두부인데, 순두부. 달라요? 이건 더 부드럽지. 더 부드러워요? 그럼. 맛있다. 국물이 정말 고소하다. 아니, 건강식이다. 오늘 아침은. 건강한 맛. 잘 온 것 같아요. 일단은 다현이는 자기만 생각하는 아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엄마도 생각해주고 아버지도 생각해주고 언니 오빠도 생각해주고 좀 오지랖이 넓다고 그럴까요? 생각이 좀 깊은 아이예요. 그래서 뭐 한식 아버지를 위해서 이런 생각 고맙죠. 아버지는 왠지 이제 먹고 나면 산에로 올라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막 기분이 든다 그럴까? 아버지 다음에 같이 산 가면 되잖아요. 별별 핑계를 대나 다 된다. 큼.